아,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건 더 궁금합니다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2128-2612번, 서울 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두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재영기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염창역인데요. 도보로 약 6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업무 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한데요. 여의도, 마곡지구는 물론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을 이용해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목동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목동 하면 단연 학군이죠. 교육 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하초라든가 등촌초등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백석초등학교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우수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보로도 통학이 가능하고 학세권의 입지를 자랑할 수 있는 목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활 편의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한 선호도를 주고 환경이 갖춰져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해서 양천구 목동은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동의 호재로 작용할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오는 8월 월드컵 대교가 완공된다면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하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인데요.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바로 재건축인데요. 총 2만 6천여 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스마트 시티로의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지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직주근접 실현하는 곳이죠. 그리고 학군도 우아하게 좋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다 만족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에다가 앞으로 재건축이라는 이런 이슈까지도 덧붙여지는 곳이 바로 양천구 목동이라는 거죠. 자, 목동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목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목동은 교통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죠. 여의도라든가 광화문, 강남 우리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입니다. 아, 전용 면적은 지금 현재 34.2고요. 층수는 4층 중에 4층입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 또 여기 세탁기, 에어컨 갖춰져 있습니다. 준공은 오래됐습니다만 2006년도 준공이 완료가 돼서 투룸입니다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넓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매매가는 1억 9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건물은 지금 2006년도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노후도가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고 2층, 3층, 4층. 건물은 3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거의 새로 짓는 거는 29.9헤베입니다만 여기는 34.2헤베이기 때문에 조금 넓다라는 그런 부분. 대지 면적도 조금 넓고 창고와 지금 현재 베란다가 특별하게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모든 거를 다 새롭게 만졌습니다. 문짝과 또 바닥과 도배 모두 새로 했기 때문에 깨끗한 집으로 변신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완전 새집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죠. 자, 두룸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넓은 면적에다가 베란다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주택인데 일단 입지가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부동산에서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다 이런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그 염창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입지의 호재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의 호재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입지는 9호선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염창역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걸리는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는 개발이 되어 있고요. 목동 구시가지는 빌라촌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노후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도로망을 본다면 9호선을 타고서 어디든지 우리가 20분이면 갈수 있지만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올림픽도로라든가 강변북로를 타도 충분하게 빠르게 진입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남 쪽으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화곡동 마곡지구라든가 김포 쪽이라든가 인천공항 쪽에서도 충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또 이렇게 상암지구도 다리만 건너면이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 지금 이제 이렇게 쾌적한 녹지 공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첫 번째를 얘기한다면 목동은 한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강변에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부분과 또 빌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목동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나눠져 있다라고 그랬듯이 이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쪽은 구시가지의 빌라촌의 소액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들도 우리가 직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도 가능하고 바로 옆에 보면 용왕산이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산과 강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조건, 녹지 환경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래서 우리가 그 목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 지금 살기가 좋구나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교통망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환경적인 건데 이미 생활에 대한 부분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도보로 충분하게 발만 놨으면 옆에만 놨으면 마트가 늘비하게 늘어져 있고요. 또 대형마트도 굉장히 많고 백화점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것도 지금 곁에서 88올림픽 그 관이라는 부분들도 강서에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구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 있어서 생활에 대한 부분 다 이렇게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의 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도로를 탄다거나 강변북로를 탄다고 했을 때 고심이 많은 게 성산대교에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가양대교까지 갈 진입을 하려면 가양대교에서 우리가 강변북로를 탄다든가 우리가 좀더 인천공항을 간다는 거 했었을 때 굉장히 밀림을 굉장히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가운데 지금 올림픽 대교가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 월드컵이죠.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는 교통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월드컵 대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월드컵 대교도 새롭게 들어가지만 목동선이라는 그런 부분도 전철입니다만 경전철로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목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당산까지 움직여지고 당산에서부터 신월까지 움직여지는 경전철이 또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어디든지 사통팔달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강북 횡단선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된 부분이 거의 20년 전서부터 강북 횡단선이 추진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곧 착공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간다거나 전철을 간다라고 해도 갈아타고 환승하고 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1시간 정도를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목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종로를 거쳐서 지금 상명대를 거쳐서 국민대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청량리까지 가는데 이제는 2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강북 횡단선의 사업 추진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서부의 우리가 지하 사업인데 고속도로 왔죠.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하이웨이입니다. 이것도 위에는 지상에 대한 부분은 공원화가 들어가고 지하에는 이렇게 지금 하이웨이로 들어갈 수 있는 4차선에 지금 지하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지금 현재 신월 IC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논스톱으로 가면 20분이면 닿을 게 우리가 신월 IC에 목동 IC에 간다라고 그랬을 때 굉장히 교통 체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염려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현재 지하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도 철도망, 국가 철도망이라고 해서 구축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신구로선입니다. 구로에서부터 그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게 시흥에서부터 목동까지 오는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거의 한 13개의 노선이 환승할 수 있게끔 들어간다라는 아주 진짜 노른자회와 같은 그런 신구로선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개발호재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재건축, 재개방, 공공재개발로 인해서도 새롭게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족형으로 된다라고 하면 목동에는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 산업단지와 같은 IT밸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우리가 강서구, 양천구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이 강성구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65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양천구가 있는데 이 양천구에 지금 서부트럭 터미널이라는 이 복합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복합 터미널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죠. 2022년도에 지금 현재 이곳에도 착공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게 되면 도시첨단 물류 예정이 지금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심의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곳에 된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이곳에서도 아마도 크게 높은 건물들, 40층이 넘은 건물들이 이뤄진다고 했었을 때 하나의 양천구도 하나 획일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직장에 다니기에도 여기서 살기에도 워낙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 가치도 상승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그 구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가격은 낮습니다. 아무리 저래도 우리가 그 구건물이라고 해도 2억 미만의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도 나오면 괴물이 귀한에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예상 매매가는 1억 9천을 예상을 했고요. 임대가가 지금 현재 전세로서 1억 6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